In Islam, there is four biggest. So, archaeology museum is the 여기는 성조지 교회입니다. 디아르바크로 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교회네요. 네, 디아르바크르 내 박물관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디아르바크르 요새 내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요 박물관 왔는데 규모는 좀 작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토끼시대 때 유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슬람 시대까지 유적들이 뭐 깔끔하게 또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둘러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성이 멋진 이유는 티그리스 강 우리 들어보셨죠? 4대 문명할 때 들었던 그 티그리스 강 유역이 보이면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색인 이유가 여기는 그 현무암을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무암, 약간 검은색의 그런 느낌의 도시, 성체입니다. 그래서 성벽들도 좀 검고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려 만년 전의 유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슬람 시대 유적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평원이 메소포타미아 평원 그리고 디아르바크르 성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디아르바크르 성을 한번 봤고 이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독특한 느낌이었고 현무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봐왔던 대부분 이제 석회암을 많이 쓰는데 현무암 성체라서 상당히 좀 어두운 느낌의 그리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울루 모스크입니다. 울루 모스크. 다른 지역의 모스크와 달리 아주 단단한 느낌이고 거기에다가 세세한 조각들, 도마 모습 그런 모습이 잘 남겨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어요. 길어가지고 돔 형태도 아니죠. 사실 중간에 한번 지진으로 인해서 다시 고치긴 했는데 저쪽 부분이 이제 그리스 시대 신전이 있었던 그 부분이었고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을 이제 검은색 부분은 현무암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치는 과정에서 좀 더 보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식 그런 건축물 양식과 덧대어서 만들어서 상당히 이색적으로 로마 느낌과 그리스 느낌이죠. 절묘하게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기 미나렛이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데 상당히 길죠. 이게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모스크 중 하나인 메카이죠. 그 메카의 모스크가 만들어지고 약 11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저 미흐랍이라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슬람 메카를 상징하는 그 미흐랍에 가까울수록 신성한 자리인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길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오스만 시대에는 여기 폭이 넓어요. 이 폭이 넓고 정사각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게 만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에는 미흐랍 바로 신에게 가는 그 천국의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에 가까이서 가장 근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세시대 교회를 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상당히 독특하게 현무암. 자, 여기가 바로 미에람. 그 다음에 민바르. 일종의 설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여기 2층은 여기 보면 2층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공간은 없었지만 나중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2층을 실제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스크에 보면 불경스럽게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누워있는 사람은 여기서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는 게 특징입니다. 상당히 앤틱하고요. 그리고 고전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돔 형태의 이슬람 모스크를 우리는 많이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모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느낌, 다른 분위기의 그런 느낌을 한번 받을 수 있는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모스크 주변에는 병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뭐 의사들, 약국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것도 열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 저쪽 부분이 바로 신학교였다고 합니다. 신학교. 저 문이 지금 닫혀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돌이 이렇게 두 개의 돌이 회전하는 돌이 있대요. 지진으로 크게 한번 여기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밸런스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안 돌아가면 밸런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치한다. 그리고 뭐 계속 돌고 있으면 크게 문제 없다. 그런 식인 거죠. 여기는 물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아야소피아 이후에 만들어졌죠. 아야소피아가 534년이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여기는 이제 그 자기들 이슬람식의 그런 사원 양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삼각형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또 특색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산. 오, 안나드 부다 있는 데메. 아. So it means it's in the balance. 밸런스도. 아, 나는 저기 이제 심지 스킨트요. 아. 자, 여기는 하산 파샤 한입니다. 하산 파샤 한. 그래서 낙타 대상들의 머무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제 스파이시로드 향신료를 이제 실크로드 시대 향신료를 무역하던 결과 비단을 무역하는 길이 바로 이 디아르바크르로 지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어졌고 여기는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기거했고요. 2층에 사람이 있었답니다. 1층에 동물들이 있으면 2층은 좀 더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고 3일 동안은 또 공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마찬가지로 현무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게 잘 지어져서 15세기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고치지 않고 옛날 모습 잘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하산 파샤 한입니다.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층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막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바닥에 닳혀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 15세기 만들어진 한이 너무 잘 남겨져 있어서 지금은 식당, 커피숍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있네요. 안쪽에도 이렇게 작은 옛날 모습이 너무 잘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쇼키즈 우락스 하리카 이런 식으로 옛날에 방이 너무 잘 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못 들어오는데 살짝 들어가 봤어요. 자,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죠. 그중 티그리스 강 바로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문명이 시작된 그 강을 바라다 보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여기 앞에는 또 터키의 전통적인 문화
터키 전통 음악만 나오면 저렇게 또 춤을 춥니다. 터키에서는 저기 한번 또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